동그란 사람이 대림절 맞이하고 예수님 성탄 맞이하고 빠마를 탁 했는데 삐죽한 놈이 와서 한마디 해요. 빠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은요 가슴에서 피가 떨어져요. 안 그래도 얼굴 둥글넓적해갖고 스트레스 받는데 떡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도 동그란 사람은 그 삐죽한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기껏 텐대는 소리가 그러게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다음에 내가 잘할게. 뭘 잘못했다고 다음에 잘한대. 그리고 어디 가서 우느냐 하면 성당 가서 운대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 많아. 그런 분들 동그란 분들 많아. 맨날 울면서 상처 입고.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 보면 여기에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는 사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은요. 정말로 겉보기는 예쁜데 상처는 다 받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은 삐죽한 놈 만나면 안 돼요. 삐죽한 놈은 누구 만나게 해주면 되냐면 별난 놈 만나게. 별난. 찔러도 안 찔리는. 파마를 왜 그렇게 써? 얼굴 떡판 같잖아. 그럼 별난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너나 잘하고 다녀. 너나 남 챙겨내지 말고. 그럼 이 사람 상처 안 입어요. 상처 안 입는데 동그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니까. 내가 40이 돼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평화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 다 다른데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네모난 놈은 네모난 대로 세모나면 세모난 대로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인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40이 들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30대 때는 일일이 다 지적해주고 가르쳐야지 속이 편했는데 40대는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느냐면 귀찮아. 귀찮아.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거예요. 어제는 이제 수원 우리 내 두 번째 멘토 신부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평화 방송한다고 좀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마사지 예약한 사람이 까먹고 집에 휴가를 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직원을 바깥에서 내 운전하는 직원을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데 그 성균관대학 수원에 성균관대학이 있는 데인데 그 수많은 젊은 여대생들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슬픈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나만 가지 얼굴이 안 보여. 눈이 이게 침침해갖고요. 이쁜 여자가 안 보여. 이쁜 여자가. 아 그것도 한편으로는 참 좋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30분을 내가 길에서 기다리다가 직원이 뭐 때문에 잘못돼갖고 늦게 도착을 했는데 내가 딱 탔는데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신경질을 안 부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리고는 싶은데 기운이 없어. 신경질 부릴 기운이 없어. 그래서 아 나이를 먹는 게 좋은 면도 있구나. 사소한 것에 신경이 점점 멀어지는 참 좋은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동그란 사람들이야.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모든 사람 사랑하려고 그래요. 난 그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사랑하려고 덤비는 사람들.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후부터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내 인생에 참 궁합 맞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내 인생 가장 궁합 잘 맞았던 분은 2012년에 돌아가신 87세에 돌아가신 김창린 필리포 신부님이 나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았던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 신부님은
내가 신학생 때 별명이 호랭이 신부님이에요. 호랭이 신부님. 호랭이 신부님인데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은 미사 딱 시작, 문 딱 잠갔어요. 미사 시작하면. 그리고 미사 때 움직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미사 때 움직이면은. 조금도 떠드는 걸 못 보셔서 조금만. 만약에 애가 뛰어다닌다, 그럼 애 세 살, 네 살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 욕을. 그리고 그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하면은 내가 그 신부님 철산성당 보좌신부로 있을 텐데, 미사라는데 꼬마가 저 앞에서부터 오는 거야. 모든 교우들이 얼음이 됐어요. 혼날 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근데 신부님 딱 미사다 멈춘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세 살, 네 살짜리가 오는 거야. 근데 딱 신부님이 입이 참 북한 분이라 거치세요. 이 애새끼 엄마 누구냐고. 나오라고. 이 거룩한 미사에 이렇게 애새끼를 막 놔두고, 이 엄마 나오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엄마가 끝까지 안 나왔다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못 나온 거야. 그래서 누가 데리고 나갔느냐 하면 미사 봉사자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1년 동안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엄마이길 포기한 인간이라고, 저게 엄마냐고. 그만큼 무서웠어요. 근데 이 신부님은 참 원칙적인 분이세요. 신앙에 애누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좌신부 때 이렇게 보면은 판공송사 이제 한참 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때는 신자가 만 4천 명이었어.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주면은 신부님 고해에 들어가면 혼이 나니까 신부님 고해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 고해만 나가보면 막 신부님 없어. 그 신부님 기다리다가 딱 나와갖고 이리 와 소리를 질러요.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 신부님 고해에서 들어가면 다시 이쪽에 와서 붙는 거야. 내 쪽에 와서. 그래서 내가 하루에 500명씩 성사를 준 적이 있어요. 하루에 500명씩. 그러니까 그렇게 성사를 많이 줘갖고 나중에는 어떤 보좌신부 때 어떤 병이 걸렸는지 막 이걸 많이 하다가 이제 한 번은 문을 열고 고해를 듣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고해를 안 하냐고 눈을 떠봤더니 내 침대에서 옆에 창문을 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이었는데 참 편안했어요. 그리고 신부님 내가 평창의 성필리뽀 신부님 본명이 필리뽀예요. 김창님 필리뽀. 신부님 나 생태망을 꾸미고 싶다고. 네가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신부님이 30억 평생 북한에서 넘어와서 학비 고생을 많이 하고 신학생들 장학금 한다고 신부님 모아둔 거 30억을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신부님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마지막 11년 동안 내가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서로 큰 소리 얼굴 붉힌 적이 없어.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인데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어요. 신부님하고 뭐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신부님이 당신 성구가 서로 사랑하라야 내 성구 액자 너한테 줬는데 어디 있느냐고 2년을 괴롭히더라고요. 2년을. 아,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다. 네. 이놈 새끼 내가 너한테 성구 줬는데 네가 내 걸 우습게 한다고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부님 그 철산성당 사무실에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황당한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는 성구를 내가 찾아서 우리 지금 생태마을에 걸어놨는데 참 기가 막혀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 뒤에 배경 그림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야. 한번 생태마을에 오시면 한번 보세요. 하여튼 호랑이. 그런데도 신부님하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아버지 아들같이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2월 15일 날 입원하셨는데 뭐 이제 한 3개월 보름 정도 했는데 월요일 날 돌아가실 것 같아서 우리 주교님들 다 모이고 교구청 신부들 다 모여갖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안 돌아가신 거야. 밤 12시가 돼도. 그러니까 뭐 주교님 뭐 황신부 있을 거지? 우리 각계 뭐 교구청의 신부들 우리 각계 다 가고 나만 있는. 돌아가시는 언제 돌아가시나 보는데 아 새벽 3시까지도 안 돌아가시네? 나는 다음날 강의 있는데 라고 하고 신부님 하여튼 나 지금 바빠서 간다고 갔는데 이틀 지났는데 아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부관장 신부한테 야 너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신부님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에 왔어요. 딱 왔는데 신부님이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신부님 힘든데 신부님도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왔다 갔다 그랬는데 신부님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그러는데 눈 뜨니까 얼마나 내가 놀래. 그랬더니 그 신부님 모시는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아유 저거 보라고 이틀 동안 그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은 그 은인들이 지인들이 와서 신부님 눈 뜨라고 그래도 눈 한번 안 뜨더니 저 사랑하는 신부가 와서 신부님 이제 가시라고 그러니까 눈 뜨는 거 보라고 저 신부님 매일 저를 위한 미사를 하셨거든. 매일매일.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그랬죠. 신부님 평생에 내 바람막이 대주시고 나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사제 생활은 정말로 반은 신부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여기 이제 내가 그날 다 오라고 그랬거든. 신부님 지인들 다 눈 한번 마주치라고. 신부님 다 마주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하고 딱 눈을 마주치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내 품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신부님은 나하고 궁합이 맞은 거죠. 그래서 난 그분하고 평생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동그란 사람 얘기 이제 뭐 내가 옛날에 화가 나십니까? 해도 말씀드렸지만 동그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뻐. 이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미안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하는 거야. 동그란 사람이 대림절 맞이하고 예수님 성탄 맞이하고 빠마를 탁 했는데 삐죽한 놈이 와서 한마디 해요. 빠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은요 가슴에서 피가 떨어져요. 안 그래도 얼굴 둥글넓적해갖고 스트레스 받는데 떡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도 동그란 사람은 그 삐죽한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기껏 텐대는 소리가 그러게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다음에 내가 잘할게. 뭘 잘못했다고 다음에 잘한대. 그리고 어디 가서 우느냐면 성당 가서 운대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 많아. 그런 분들 동그란 분들 많아. 맨날 울면서 상처 입고.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 보면 여기에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는 사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은요. 정말로 겉보기는 예쁜데 상처는 다 받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은 삐죽한 놈 만나면 안 돼요. 삐죽한 놈은 누구 만나게 해주면 되냐면 별난 놈 만나게. 별난. 찔러도 안 찔리는.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 떡판 같잖아. 그럼 별난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너나 잘하고 다녀 너나 남 챙겨내지 말고. 그럼 이 사람 상처 안 입어요. 상처 안 입는데 동그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50, 60 되신 분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인생 더 살아야 돼요. 미운 사람이랑 뭐하러 힘들게 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아까도 제가 멘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보면은 성격 까칠한 사람들 가능한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은 난 연락 많이 해요. 전화도 많이 하고 밥도 자주 먹고 참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그 나한테 그 생태마을 꿈이라고 100억 주고 잠비아에 100억 준 우리 83살 된 우리 은인한 전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서 꼭 같이 밥 먹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 꼭 같이 밥 먹고 내가 좋은 사람만 난 전화해서 밥 먹어. 굳이 삐죽하네 전화해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야 말리라. 난 안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40 불혹이 되면서 유혹도 흔들림도 의심도 별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50이 지천명이야. 50이 지천명. 50이 되면은 뭐 해야 되느냐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야.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은 49까지는 세상에 속해서 살았어. 세상 일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럼 50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어디 갈 거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야 이제? 이제는 갈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알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을 제가 그 미사 기도문 중에 너무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
성찬의 전례 때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많이 들어봤죠?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는 반장, 부반장,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오늘도 이제 미사 같이 봉헌하겠지만은 이 많은 교우들한테 기도를 바쳐 올릴,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미사 드리게 해주는, 또한 아버지는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 아버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것. 30대 때는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일을 했어요. 30대 때는 어땠냐, 뭐가 진행이 안 되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30대 때는. 근데 요즘은 막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딱 내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네. 그거 딱 내려놔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되겠지. 제가 작년에 잠비아에 가서 간호대학 수도된 걸 보고, 네, 저 사는 맛 사는 멋 삼교 한끼 책 팔은 거 2억 인세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교우들한테 천만 원씩 30명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방송에 나갔는데 4월 마지막 주에 2억 8천이 모인 거야. 두 달 만에 2억 8천이. 내가 한번 뭐 모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다 전화해서 마지막 토요일에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아니 내가 2억을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종교도 다른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신부님, 당신이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갖고 2천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내가 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 왜 기쁘지 않았냐면 너무 놀랐어요. 하느님이 다 듣고,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그랬더니 그 저녁에 2천만 원을 채워주셨으니, 여러분들 기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많은 말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해요. 아, 내가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울까? 그랬더니 100억 갖다 줬잖아요. 그래갖고 농업대학 부지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천만 평 대통령이 줬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 생각만 해도 하느님이 이렇게 쏟아주는데 기도까지 해주면 나는 죽어. 이게 기도까지. 근데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요.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잠비아에 제가 이제 4년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기증, 이제 그 신학교 잠비아를 쭉 다녔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는 잠비아의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은돌라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야. 100만 명. 근데 신학교가 없는 거야. 잠비아의 신학생은 지금 480명이 있대요. 근데 기숙사가 없는 거야. 1, 2학년이 뭐 철학과 이렇게 다니고 이상하게 하여튼 신학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은돌라교구의 반달주교님께서 나한테 요청이 왔어요. 우리 여기 잠비아에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근데 그 신학교 짓는 거 어렵잖아. 땅 이미 천만 평 있고 10억이면 신학교 짓거든요. 10억이면. 벌써 100억 기증 받았고. 나는 농업대학만 할 생각을 했지 그 신학교 줘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신학교 짓는 거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게 누구의 뜻이냐? 천명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설계를 다 끝냈어요. 신학교 설계도 다 끝났어. 그래갖고 짓는데 이제 반달주교님이 지난 9월달, 10월달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또 마침 우리 수원교구의 이용훈 주교님께서, 그러면은 저도 그렇죠. 우리 수원교구 주교님 이름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져주기로 두 주교님께서 사인을 딱 했어. 내가 그걸 보면서 아 그래 하느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느님이 책임져야 돼. 그야말로 내 기도는 배째라야.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아라. 그런데 잠비아에 이번에 미국 교우들이 20명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참 그 사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이 수의학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보나라는 아이인데 24살인가 6살에. 근데 그 딸 생일날 잠비아에서 보나 샘이라고 샘을 판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주교님을 만나더니 우리도 잠비아에 신학교 짓는데 자기네들이 가능한 한 100만 달러 다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뭐만 해? 심부름만 하는 거야.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50대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매달린다면 언제 천명 하늘의 뜻을 알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삼나 만상 이치 다 알 나이 아니에요. 50이 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욕심을 버리시면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 저는 요즘 미사 때마다 이 여의도 저기 뭐야 광화문에 내가 맨날 토요일마다 강의가 있으니까 못 오거든요. 근데 미사 때마다 저 100만 명이 아무 사고 없이 크게 서로 막 경찰이 막 체류탄 물대포 쏘고 이런 일 없이 우리의 의사를 잘 표현하게 해달라고 아무 사고 없이 기도해요.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미사일 지향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사제가 된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 아버지 내가 구역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성모회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반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50이 돼갖고 기껏 텐대는 소리가 하느님 이번에 프레스튬 단장 안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순이라고 해. 62순. 2순이라는 건 뭐냐면 60이 되면 귀가 편안해야 되는 나이예요. 60.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근데 60대 분들 막 누가 내 욕을 해. 그럼 뭐라 그래? 이 나를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날 뭘로 보고 내 욕을 해? 내가 이놈을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때부터는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내 커피숍 하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1시에 자기 커피숍에 60 먹은 아줌마 10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야 커피 한 잔이 6천원 7천원이니까 한 7만원 버나보다. 근데 아줌마들이 딱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개모임을 해갖고 밥을 많이 먹어갖고 폐가 불러서 세 잔만 시키겠다고 세 잔만 시키겠다고 세 잔만 시키더래요. 10명이 상 3개 딱 차려해갖고 그랬더니 그 요즘 리필이 다 되잖아요. 한참 먹더니 또 있더니 와서 리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리필 또 그 큰 컵에다 리필을 다 해준 거야. 그랬더니 다시 오더니 그러더래요. 이거 우리 귀향 리플해준 거 우리 나눠 먹게 잔 좀 더 달라고. 그래갖고 1시부터 3시까지 10명이 3잔 시켜서 온갖 수다 그냥 다 박장대소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3잔 값을 내고 나가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 전기세도 있고 자리세도 있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저 아줌마들 10명이 들어와서 3잔만 시켜서 먹고 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은 막심 골드 그 150원이야 스틱 커피 그거 10개 사면 1500원이야 그럼 보온병 사다가 종이컵 사다가 종이컵 안 되지만은 그냥 그 앞에 공원이거든 그거 먹으면 되지. 왜 그 남의 상처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값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 돼. 나이를 먹으려면은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장보러 나갈 때 절대 못 갈게요. 돈 못 갈게.
그거 300원, 400원 깎아서 뭐해. 우리 직원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저기 막 호박을 20개씩 사는데 한 푼도 안 깎길래 하나 더 좀 얹어주더래. 더 얹어주길래 아 이거 우리 신부님이 깎지 말라고 그런다고. 깎지 말란다고 그래.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요. 참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할머니들이 두룩 따갖고 나오고 쑥 해갖고 나오는 거 300원 깎는다, 200원 깎는다 그래도 안 깎아주면 또 그냥 한 건너갖고 사고 돌아다니면서 상처란 상처는 다 주고 다녀. 그리고 나 돈 아꼈다고. 참 그 정도로 200원, 300원 깎고 돈 아낄 정도로 돈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값.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야 돼. 늙으려면. 그리고 60이 되면은 이순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요. 삼라만상 우주, 아까 천명이라고 그랬죠. 천명 안에는 우주 만물의 조화까지 다 알아야 돼. 그 60이 되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 내가 60대신 분 중에 너무너무 멋있는 분 한 분을 알고 계세요. 난 그분 지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은 성모회장이래요. 어느 성당에. 근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전에 옷을 벗었어요. 신학교 때 내가 굉장히 예뻐했던 아이인데 자기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으니까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여자 문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제로서 기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간 거야. 이 신부 중 혼자 쭉 사는 거죠. 근데 이 그 본당 신부였을 때 성모회장님이었대. 성모회장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5년 동안 혼자 사는 걸 알고 딸이 36인가 37이래 딸한테 그랬대요. 너 그 신부님 알지? 알고 있대. 근데 그 신부 옷 벗은 거 알지? 알고 있대. 근데 너 지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니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신부님 외롭고 힘든데 너 신부님한테 시집이나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의지가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성모회장님 남편도 설득했대. 당신 저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저 사이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설득하고 남편도 좋다고 그랬대. 그래서 이번 3월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내 딸 줄 테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 이제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결혼을 시킨 거야.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아 신부님도 옷 벗고 나가면 내가 저 신부님 더럽다고, 저 신부님 저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욕이나 하고 돌이나 던지고. 그건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 신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생 살면서. 자기 맞지도 않는 옷 입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님 상처 줄까 봐 옷도 못 벗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정도 이해는 돼야지. 60이 돼갖고 옷 벗고 나가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저 신부님 왜 옷을 벗고 나갔을까. 그래서 60이라는 건요 정말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아름답. 저는 60된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진짜로. 근데 60된 분들하고 이렇게 대면 참 편안해요. 30대 40대 이 여자들은 불편해. 뭐 불편해. 근데 60만 되면은 아주 편안해. 그리고 60이라고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야. 이뻐다. 60은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나이가 저는 60이 아닌가 싶어요. 70이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면 70이면 마음을 따른 욕구가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도 법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70 넘은 분이 내가 욕심껏 행동을 해도 그게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주교 교우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70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70은. 근데 70된 할머니들 막 잔치집에 갔는데 그냥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그 집에 뭐 이만 부친 게 남든 뭐 모자라든 상관하지 않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그게 이제 늙으려면 곱게 늙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
그 분류구구라는 게 뭐냐면 자야, 자. 자. 예. 자아가 넘침이 없는 거, 넘침이 없는 거. 우리 요셉 성인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왜 의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수들은 자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 길이가 정확해야 돼. 그래서 목수들은 재판할 때도 누구를 불러냐? 목수를 불러요. 목수를 불러갖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계산한 거냐? 누가 다 계산해줘? 목수들이 계산해줘서 그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어긋남이 없는 거야, 어긋남이. 70이 되면은. 근데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난 70 된 할머니들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노인대학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항아리가 거의 1000개 정도 돼요. 항아리가 1000개 정도 되는데 항아리는 열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들은 얘기야, 할머니 한 분이 와갖고 그 문을 이렇게 걸어두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 그 항아리 있는 대로. 그래서 봉사자가, 할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가더래 거기를. 그러더니 이제 항아리를 하나하나 보더래. 그래서 할머니 그 항아리 열어보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항아리를 고무밴드를 벗기더래. 할머니 그 찍어 먹으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찍어. 그 항아리 하나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그거 하나 저기 막 거기에 부대기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상식이 가득 차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공자님이 73살까지 살다가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은 천지가 80이 넘게 사는데 70까지만 얘기를 하고 죽은 거야, 공자님이. 80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80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80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생생지심의 나이에요. 생생지심. 생생지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야. 80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 80까지 살면은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저는 46세 위암 수술을 하고 매년 가을마다 단풍 구경을 가요. 매년 셋째 주 월요일 날 우리 부관장 출신 신부들하고 단풍 구경을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때 내 기도문이 뭐냐면, 하느님 올해도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80이 된 분들은 단풍을 몇 번을 보는 거야? 80번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80 먹은 할머니들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귀찮지.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 늙으면 죽어야 돼. 사는 게 귀찮아.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야. 80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이 할머니는 인생을 실패한 할머니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에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나한테 선물로 주신 하느님한테 감사하다고. 진달래를 보면 이번에도 한 번 더 이 아름다운 진달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단풍을 보면 이 아름다운 단풍을 한 번 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예. 저는 우리 요즘 대리임 때 우리 직원들 마니또를 해요. 작년에 느닷없이 마니또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뽑았어.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나는 이제 60 먹은 형제가 뽑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40명의 목자인데. 그래서 내가 매일 한 명씩 이름을 부어서 묵직 노단을 해줬어요. 나는 어떤 신념이 있느냐면 하루에 묵주기도 기도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5단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20단, 30단 하는 사람들 보면은 놀라워. 뭐 한다고 20단, 30단씩이나 해. 하루에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30일인데 직원은 4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단은 무조건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10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너무 충만한 거야.
막 10단을 하니까 더 충만한 거야. 이거 봐라.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으네. 너무 좋더라고, 기도하는 게. 1월 달에 딱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내 세연이라고 이제 증손녀가 내 태어났는데 23명이야. 매일 한 명씩 묵주기도 5단을 했어요. 2월 달에는 내가 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하고 사이 좋았는데 죽은 사람들 위해서 묵주기도 5단. 여러분들 여기 화랑에 작년 12월 14일 날 내 친구 신부 김순겸 사도 요한 신부가 모잠비크에서 선교사 하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근데 그 신부가 그림 그린 거 여기 지금 전시해요. 난 그렇게 그림 잘 그리는지 몰랐어. 지금 아까 내려왔다 왔는데 너무 그림 잘 그리더라고. 우리 순겸이 신부, 뭐 성모님이 너무 사랑하지만 천당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또 뭐 안토니오 신부, 뭐 여러 신부들, 또 내가 뭐 글라라 여러 뭐 하여튼 죽은 사람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니까 기분이 내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올해 3월 달부터는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맨날 해요. 그리고 나 한 메시지 보내요. 내가 너 위해서 오늘 묵주기도 했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묵주기도 5단 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못했어요. 신부님 미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내 가슴이 얼마나 넓다고 미운 놈까지 다 고이 간직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꼭 가슴에 간직해야 돼요? 미운 사람 빨리 빼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만 간직하면 돼?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만 하면은 그러게도 우리 인생은 벅차요. 내가 6.25 전쟁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 내 상처 준 놈 그냥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80이 돼서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6.25 넘어오고 그 힘든 거 다 넘어와서 지금 살면은 오늘 하루 밥 3끼 먹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80 되신 분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제가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잘 살아요.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세 지우악하고 30에 립하고 40에 불혹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불류구하고 80에 생생지심의 단계에 내가 갔는가?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나는 뜻도 안 세운 거 아닌가? 뜻도 안 세우고 공부도 안 하고 또 내가 섰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쓴 사람으로서. 그 나는 정말로 욕심 없이 유혹받지 않고 악의 유혹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 주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하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늘의 뜻은.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게 이순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가?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나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 신부님, 저는요 신학교 공부했죠. 환경공학 공부했죠. 그 다음에 글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문인 회원이고 국제팬클럽 회원이에요. 물론 우리 가톨릭 문인 회원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느냐면 성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병철 신부님 사도행전 강의 참 열심히 들어요. 최승종 신부님 강의 참 좋아요. 끊임없이 들어요. 요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요.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사도 바울로 보통 분이 아니야. 사도 바울로가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도 바울은 35살에 개종을 해요. 5년 동안 천주교 신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몰라. 5년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 감옥에다 가뒀어요. 집집마다. 스테파노 죽일 때 옷 들고 있었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35년서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돌을 닦아요. 돌을. 그리고 바울의 사도는 안티오키아 교회를 바르나바 사도하고 세우면서 46년부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그래갖고 6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60살 정도, 30년 동안 하느님 일하다가 죽어. 33년 정확하게, 33년. 내가 신학교 때 이런 거 몰랐어요. 요즘 공부하면서 알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신부님은 팔자가 좋아갖고 대학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교수한테 글 배우고 싶으면 글 배우고, 신부님 팔자가 좋죠. 여러분들, 내가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왜 이 핸드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면은 여기에 대학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수들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주옥 같은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역사를 배우고 싶으면 역사를 치면 나오고, 철학을 배우고 싶으면 철학을 나오고, 성서를 치면 성서가 나오고, 그냥 너무너무 많아. 이 여기 이 휴대폰에 이거 맨날 메시지하고 전화 받는 걸로 하지 말고, 신부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손자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 그게 손자들 교육이에요. 얘야, 나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거 듣고 싶은데, 변론이라는 걸 듣고 싶은데 이거 좀 내가 누르면 바로 나오게 해줘라. 그럼 걔 그거 찾아서 걔도 공부해. 맨날 게임만 하다가 할머니가 이거 좀 깔아달라고 그러면 걔 기가 막히게 깔아줘요. 누르면 나와. 누르면. 맨날 요새 뭐 대통령 욕하는 거 이런 거 텔레비 보시 여러분들 영혼. 내가 왜 대통령 욕 안 했는지 알아요? 내 입이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내 입이. 예. 지금 얼마나 이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거에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 망가질 거 하나 없어요. 결국은 내가 서야 돼. 내가 깨우쳐야 돼.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우리 공자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면은요, 소크라테스 말씀처럼 지식은 덕으로 가고 덕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돼 나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상식이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도 너무 배울 것이 많고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저 역시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더 세상을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내가 40이 돼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평화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달라. 다 다른데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네모난 놈은 네모난 대로, 세모나면 세모난 대로,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인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40이 들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30대 때는 일일이 다 지적해주고 가르쳐야지 속이 편하는데 40대는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느냐면 귀찮아. 귀찮아.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신경 쓴다라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크고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거예요. 어제는 이제 수원 우리 내 두 번째 멘토 신부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평화 방송한다고 좀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마사지 예약한 사람이 까먹고 집에 휴가를 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이제 직원을 바깥에서 내 운전하는 직원을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데 그 성균관대학 수원에 성균관대학이 있는 데인데
그 수많은 젊은 여대생들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슬픈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나만 가지 얼굴이 안 보여. 눈이 이게 침침해갖고요. 이쁜 여자가 안 보여. 이쁜 여자가. 아 그것도 한편으로는 참 좋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30분을 내가 길에서 기다리다가 직원이 뭐 때문에 잘못돼갖고 늦게 도착을 했는데 내가 딱 탔는데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신경질을 안 부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리고는 싶은데 기운이 없어. 신경질 부릴 기운이 없어. 그래서 아 나이를 먹는 게 좋은 면도 있구나. 사소한 것에 신경이 점점 멀어지는 참 좋은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동그란 사람들이야.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모든 사람 사랑하려고 그래요. 난 그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사랑하려고 덤비는 사람들.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후부터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내 인생에 참 궁합 맞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내 인생 가장 궁합 잘 맞았던 분은 2012년에 돌아가신 87세에 돌아가신 김창린 필리포 신부님이 나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았던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 신부님은 내가 신학생 때 별명이 호랭이 신부님이에요. 호랭이 신부님. 호랭이 신부님인데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 미사 딱 시작, 문 딱 잠갔어요. 미사 시작하면. 그리고 미사 때 움직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미사 때 움직이면은. 조금도 떠드는 걸 못 보셨어요. 조금만. 만약에 애가 뛰어다닌다 그럼 애 3살, 4살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욕을. 그리고 그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하면은 내가 그 신부님 철산성당 보좌신부로 있을 텐데 미사라는데 꼬마가 저 앞에서부터 오는 거야. 모든 교우들이 얼음이 됐어요. 혼날 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근데 신부님 딱 미사다 멈춘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3살, 4살짜리가 오는 거야. 근데 딱 신부님이 입이 참 북한 분이라 거치세요. 이 애새끼 엄마 누구냐고. 나오라고. 이 거룩한 미사에 이렇게 애새끼를 막 놔두고 이 엄마 나오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엄마가 끝까지 안 나왔다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못 나온 거야. 그래서 누가 데리고 나갔느냐 하면 미사 봉사자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1년 동안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엄마이길 포기한 인간이라고. 저게 엄마냐고. 그만큼 무서웠어요. 근데 이 신부님은 참 원칙적인 분이세요. 신앙에 애누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좌 신부 때 이렇게 보면은 판공송사 이제 한참 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때 신자가 14,000명이었어.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주면은 신부님 고해에 들어가면 혼이 나니까 신부님 고해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 고해만 나가보면 막 저기 신부님 없어. 그 신부님 기다리다가 딱 나와갖고 이리 와 소리를 질러요.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 그 신부님 고해에서 들어가면 다시 이쪽에 와서 붙는 거야. 내 쪽에 와서. 그래서 내가 하루에 500명씩 성사를 준 적이 있어요. 하루에 500명씩. 그러니까 그렇게 성사를 많이 줘갖고 나중에는 어떤 보좌 신부 때 어떤 병에 걸렸는지 하도 이걸 많이 하다가 이제 한 번은 문을 열고 고해를 듣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고해를 안 하냐고 눈을 떠봤더니 내 침대에서 옆에 창문을 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이었는데 참 편안했어요. 그래서 신부님 내가 평창의 성 필리포 신부님 본명이 필리포 김창림 필리포 신부님 나 생태망을 꾸미고 싶다고 네가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신부님이 30억 평생 북한에서 넘어가고 학비 고생을 많이 하고 신학생들 장학금 한다고 신부님 모아둔 거 30억을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신부님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마지막 11년 동안 내가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서로 큰 소리 얼굴 붉힌 적이 없어.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인데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어요. 신부님하고 뭐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신부님이 당신 성구가 서로 사랑하라야 내 성구 액자 너한테 줬는데 어디 있느냐고 2년을 괴롭히더라고요. 2년을. 아,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다. 네. 이놈 새끼 내가 너한테 성구 줬는데 네가 내 걸 우습게 한다고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부님 그 철산성당 사무실에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황당한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는 성구를 내가 찾아서 우리 지금 생태마을에 걸어놨는데 참 기가 막혀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 뒤에 배경 그림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야. 한번 생태마을에 오시면 한번 보세요. 하여튼 호랑이 호랑이. 그런데도 신부님하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아버지 아들같이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2월 15일 날 입원하셨는데 뭐 이제 한 3개월 보름 정도 했는데 월요일 날 돌아가실 것 같아서 우리 주교님들 다 모이고 교구청신부들 다 모여갖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안 돌아가신 거야. 밤 12시가 돼도. 그러니까 뭐 주교님 뭐 황신부 있을 거지? 우리 각계 뭐 교구청의 신부들 우리 각계 다 가고 나만 있는. 돌아가시는 언제 돌아가시나 보는데 아 새벽 3시까지도 안 돌아가시네? 나는 다음날 강의 있는데 라고 하고 신부님 하여튼 나 지금 바빠서 간다고 갔는데 이틀 지났는데 아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부관장 신부한테 야 너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신부님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에 왔어요. 딱 왔는데 신부님이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신부님 힘든데 신부님도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왔다 갔다 그랬는데 신부님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그랬는데 눈 뜨니까 얼마나 내가 놀래. 그랬더니 그 신부님 모시는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아유 저거 보라고 이틀 동안 그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은 그 은인들이 지인들이 와서 신부님 눈 뜨라고 그래도 눈 한번 안 뜨더니 저 사랑하는 신부가 와서 신부님 이제 가시라고 그러니까 눈 뜨는 거 보라고 저 신부님 매일 저를 위한 미사를 하셨거든요. 매일매일.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그랬죠. 신부님 평생에 내 바람막이 대주시고 나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사제 생활은 정말로 반은 신부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여기 이제 내가 그날 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신부님 지인들 다 눈 한번 마주치라고 신부님 다 마주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하고 딱 눈을 마주치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내 품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신부님은 나하고 궁합이 맞은 거죠. 그래서 난 그분하고 평생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동그란 사람 얘기 이제 뭐 내가 옛날에 화가 나십니까? 해도 말씀드렸지만 동그란 사람들은 뭐가 있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뻐. 이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미안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하는 거야. 동그란 사람이 대림절 맞이하고 예수님 성탄 맞이하고 빠마를 탁 했는데 삐죽한 놈이 와서 한마디 해요. 빠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은요 가슴에서 피가 떨어져요. 안 그래도 얼굴 둥글 넓적해갖고 스트레스 받는데 떡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도 동그란 사람은 그 삐죽한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러게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다음에 내가 잘할게. 뭘 잘못했다고 다음에 잘한대. 그리고 어디 가서 우느냐 하면 성당 가서 운대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 많아. 그런 분들 동그란 분들 많아. 맨날 울면서 상처 입고.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 보면 여기에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는 사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은요 정말로 겉보기는 예쁜데 상처는 다 받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은 삐죽한 놈 만나면 안 돼요. 삐죽한 놈은 누구 만나게 해주면 되냐면 별난 놈 만나게. 별난 찔러도 안 찔리는.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 떡판 같잖아. 그럼 별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나 잘하고 다녀 너나 남 챙겨내지 말고. 그럼 이 사람 상처 안 입어요. 상처 안 입는데 동그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50, 60 되신 분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인생 더 살아야 돼요. 미운 사람이랑 뭐하러 힘들게 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아까도 제가 멘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보면은 성격 까칠한 사람들 카네가는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은 난 연락 많이 해요. 전화도 많이 하고 밥도 자주 먹고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그 나한테 그 생태마을 꿈이라고 100억 주고 잠비아에 100억 준 우리 83살 된 우리 은인한 전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서 꼭 같이 밥 먹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 꼭 같이 밥 먹고 내가 좋은 사람만 난 전화해서 밥 먹어. 굳이 삐죽하네 전화해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야 말리라. 난 안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40 불혹이 되면서 유혹도 흔들림도 의심도 별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50이 지천명이야. 50이 지천명. 50이 되면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야.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은 49까지는 세상에 속해서 살았어. 세상 일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럼 50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어디 갈 거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야 이제? 이제는 갈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알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을 제가 그 미사 기도문 중에 너무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 성찬의 전례 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많이 들어봤죠?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는 반장, 부반장,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오늘도 이제 미사 같이 봉헌하겠지만은 이 많은 교우들한테 기도를 바쳐 올리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미사 드리게 해주는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야. 30대 때는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일을 했어요. 30대 때는 어땠냐 뭐가 진행이 안 되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30대 때는. 근데 요즘은 막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딱 내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네. 그거 딱 내려놔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되겠지. 제가 작년에 잠비아에 가갖고 간호대학 수도된 걸 보고 네, 저 사는 맛 사는 멋 삼교 한끼 책 파는 거 2억 인세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교우들한테 천만 원씩 30명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방송에 나갔는데 4월 마지막 주에 2억 8천이 모인 거야. 두 달 만에 2억 8천이. 내가 한번 뭐 모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다 전화해서 마지막 토요일에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아니 내가 2억을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종교도 다른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신부님 당신이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갖고 2천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 왜 기쁘지 않았냐면 너무 놀랐어요. 하느님이 다 듣고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그랬더니 그 저녁에 2천만 원을 채워주셨으니 여러분들 기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많은 말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해요. 아, 내가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울까? 그랬더니 100억 갖다 줬잖아요. 그래갖고 농업대학 부지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천만 평 대통령이 줬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 생각만 해도 하느님이 이렇게 쏟아주는데 기도까지 해주면 나는 죽어. 이게 기도까지.
근데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요.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잠비아에 제가 이제 4년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기증. 이제 그 신학교 잠비아를 쭉 다녔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는 잠비아의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은돌라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야. 100만 명. 근데 신학교가 없는 거야. 잠비아 신학생은 지금 480명이 있대요. 근데 기숙사가 없는 거야. 1, 2학년이 뭐 철학과 이렇게 다니고 이상하게 하여튼 신학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은돌라교구의 반달 주교님께서 나한테 요청이 왔어요. 우리 여기 잠비아에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근데 그 신학교 짓는 거 어렵잖아. 땅 이미 천만 평 있고 10억이면 신학교 짓거든요. 10억이면 벌써 100억 기증 받았고. 나는 농업대학만 할 생각을 했지 그 신학교 줘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신학교 짓는 거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게 누구의 뜻이냐? 천명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설계를 다 끝냈어요. 신학교 설계도 다 끝났어. 그래갖고 짓는데 이제 반달 주교님이 지난 9월달, 10월달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또 마침 우리 수원교구의 이용훈 주교님께서 그러면은 저도 그렇죠. 우리 수원교구 주교님 이름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져주기로 두 주교님께서 사인을 딱 했어. 내가 그걸 보면서 아 그래 하느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느님이 책임져야 돼. 그야말로 내 기도는 배째라야.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아라. 그런데 잠비아에 이번에 미국 교우들이 20명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참 그 사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이 수의학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보나라는 아이인데 24살인가 6살에. 근데 그 딸 생일날 잠비아에서 보나 샘이라고 샘을 판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주교님을 만나더니 우리도 잠비아에 신학교 짓는데 자기네들이 가능한 한 100만 달러 다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뭐만 해? 심부름만 하는 거야.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50 되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매달린다면 언제 천명 하늘의 뜻을 알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삼나 만상 이치 다 알 나이 아니에요. 50이 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욕심을 버리시면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 저는 요즘 미사 때마다 이 여의도 광화문에 내가 맨날 토요일마다 강의가 있으니까 여기 못 오거든요. 근데 미사 때마다 저 100만 명이 아무 사고 없이 크게 서로 막 경찰이 막 체류탄 물대포 쏘고 이런 일 없이 우리의 의사를 잘 표현하게 해달라고 아무 사고 없이 기도해요.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미사일 지향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사제가 된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 아버지 내가 구역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성모회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반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50이 돼갖고 기껏 텐대는 소리가 하느님 이번에 프레스튬 단장 안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순이라고 해. 62순. 2순이라는 건 뭐냐면 60이 되면 귀가 편안해야 되는 나이예요. 60.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근데 60 된 분들 막 누가 내 욕을 해. 그럼 뭐라 그래? 이 나를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날 뭘로 보고 내 욕을 해? 내가 이놈을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때부터는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내 커피숍 하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시에 자기 커피숍에 60 먹은 아줌마 10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야 커피 한 잔이 6천원 7천원이니까 한 7만원 버나보다.
근데 아줌마들이 딱 들어와서 샌드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개모임을 해갖고 밥을 많이 먹어갖고 폐가 불러서 세 잔만 시키겠다고 세 잔만 시키겠다고 세 잔만 시키더래요. 열 명이 상 세 개 딱 차려해갖고 그랬더니 그 요즘 리필이 다 되잖아요. 한참 먹더니 또 있더니 와서 리필해달라고 그러더래. 리필 또 그 큰 컵에다 리필을 다 해준 거야. 그랬더니 다시 오더니 그러더래요. 이거 우리 귀향 리플해준 거 우리 나눠 먹게 잔 좀 더 달라고. 그래갖고 1시부터 3시까지 10명이 3잔 시켜서 온갖 수다 그냥 다 박장대소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3잔 값을 내고 나가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 전기세도 있고 자리세도 있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저 아줌마들 10명이 들어와서 3잔만 시켜서 먹고 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은 막심 골드 그 150원이야 스틱 커피 그거 10개 사면 1500원이야 그럼 보온병 사다가 종이컵 사다가 종이컵 안 되지만은 그냥 그 앞에 공원이거든 그거 먹으면 되지. 왜 그 남의 상처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 값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 돼. 나이를 먹으려면은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장 보러 나갈 때 절대 못 깎게요. 돈 못 깎게. 그거 300원, 400원 깎아서 뭐해. 우리 직원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저기 막 호박을 20개씩 사는데 한 푼도 안 깎길래 하나 더 좀 얹어주더래. 더 얹어주길래 아 이거 우리 신부님이 깎지 말라고 그런다고. 깎지 말란다고 그래.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요. 참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할머니들이 두룩 따갖고 나오고 쑥 해갖고 나오는 거 뭐 300원 깎는다 200원 깎는다 그래도 안 깎아주면 또 그냥 흥, 건너갖고 사고 돌아다니면서 상처란 상처는 다 주고 다녀. 그리고 나 돈 아꼈다고. 참 그 정도로 200원 300원 깎고 돈 아낄 정도로 돈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네. 그래서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값.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야 돼. 늙으려면. 그리고 60이 되면은 이순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요. 삼라만상 우주. 아까 천명이라고 그랬죠. 천명 안에는 우주 만물의 조화까지 다 알아야 돼. 그 60이 되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 내가 60대 신분 중에 너무너무 멋있는 분 한 분을 알고 계세요. 난 그분 지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은 성모회장이래 어느 성당에. 근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전에 옷을 벗었어요. 신학교 때 내가 굉장히 예뻐했던 아이인데 자기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으니까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여자 문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제로서 기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간 거야. 이 신부지 혼자 쭉 사는 거죠. 근데 이 그 본당 신부였을 때 성모회장님이었대. 성모회장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5년 동안 혼자 사는 걸 알고 딸이 36인가 37이래 딸한테 그랬대요. 너 그 신부님 알지? 알고 있대. 근데 그 신부 옷 벗은 거 알지? 알고 있대. 근데 너 지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니 이렇게 허송 세월 보내지 말고 신부님 외롭고 힘든데 너 신부님한테 시집이나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의지가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성모회장님 남편도 설득했대. 당신 저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저 사이 사모면 되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설득하고 남편도 좋다고 그랬대. 그래서 이번 3월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내 딸 줄 테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 이제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결혼을 시킨 거야.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아 신부님도 옷 벗고 나가면 내가 저 신부님 더럽다고 저 신부님 저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욕이나 하고 돌이나 던지고 그건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 신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생 살면서. 자기 맞지도 않는 옷 입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님 상처 줄까 봐 옷도 못 벗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정도 이해는 돼야지. 60이 돼갖고 옷 벗고 나가면 나는 이해
이해가 안 되네. 저 신부님 왜 옷을 벗고 나갔을까? 그래서 60이라는 건요, 정말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아름답. 저는 60된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진짜로. 근데 60된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참 편안해요. 30대, 40대 이 여자들은 불편해. 뭐 불편해. 근데 60만 되면은 아주 편안해. 그리고 60이라고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야. 이뻐 다. 60은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나이가 저는 60이 아닌가 싶어요. 70이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면 70이면 마음을 따른 욕구가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도 법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70 넘은 분이 내가 욕심껏 행동을 해도 그게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주교 교우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70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70은. 근데 70된 할머니들 막 잔치집에 갔는데 그냥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그 집에 뭐 이만 부친 게 남든 뭐 모자라든 상관하지 않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그게 이제 늙으려면 곱게 늙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 그 분류구구라는 게 뭐냐면 자야 자. 자. 예. 자가 넘침이 없는 거, 넘침이 없는 거. 우리 요셉 성인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왜 의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수들은 자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귀 길이가 정확해야 돼. 그래서 목수들은 재판할 때도 누구를 불러냐? 목수를 불러요. 목수를 불러갖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계산한 거냐? 누가 다 계산해줘? 목수들이 계산해줘서 그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어긋남이 없는 거야, 어긋남이. 70이 되면은. 근데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난 70된 할머니들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노인대학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항아리가 거의 1000개 정도 돼요. 항아리가 1000개 정도 되는데 항아리는 열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들은 얘기야. 할머니 한 분이 와갖고 그 문을 이렇게 걸어두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 그 항아리 있는 대로. 그래서 봉사자가 할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가더래. 거기를. 그러더니 이제 항아리를 하나하나 보더래. 그래서 할머니 그 항아리 열어보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항아리를 고무밴드를 벗기더래. 할머니 그 찍어 먹으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찍어. 그 항아리 하나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그거 하나 저기 막 거기에 부대기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상식이 가득 차야 돼요. 나이가 먹어먹어서 어린아이가 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공자님이 73살까지 살다가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 천지가 80이 넘게 사는데 70까지만 얘기를 하고 죽은 거야. 공자님이 80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80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80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생생지심의 나이예요. 생생지심. 생생지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야. 80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 80까지 살면은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저는 46세 위암 수술을 하고 매년 가을마다 단풍 구경을 가요. 매년 셋째 주 월요일 날 우리 부관장 출신 신부들하고 단풍 구경을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때 내 기도문이 뭐냐면 하느님 올해도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80이 된 분들은 단풍을 몇 번을 보는 거야? 80번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80 먹은 할머니들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귀찮지.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 늙으면 죽어야 돼. 사는 게 귀찮아.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야.
80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이 할머니는 인생을 실패한 할머니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나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나한테 선물로 주신 하느님한테 감사하다고, 진달래를 보면 이번에도 한 번 더 이 아름다운 진달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단풍을 보면 이 아름다운 단풍을 한 번 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예. 저는 우리 요즘 대리임 때 우리 직원들 마니또를 해요. 작년에 느닷없이 마니또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뽑았어.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나는 이제 60 먹은 형제가 뽑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40명의 목자인데, 그래서 내가 매일 한 명씩 이름을 부어서 묵직 노단을 해줬어요. 나는 어떤 신념이 있느냐면 하루에 묵주기도 기도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5단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20단 30단 하는 사람들 보면은 놀라워. 뭐 한다고 20단 30단씩이나 해. 하루에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30일인데 직원은 4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단은 무조건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10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충만한 거야. 막 10단을 하니까 더 충만한 거야. 이거 봐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으네. 너무 좋더라고, 기도하는 게. 1월 달에 딱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내 세연이라고 이제 증손녀가 태어났는데 23명이야. 매일 한 명씩 묵주기도 5단을 했어요. 2월 달에는 내가 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하고 사이 좋았는데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위해서 묵주기도 5단. 여러분들 여기 화랑에 작년 12월 14일 날 내 친구 신부 김순겸 사도 요한 신부가 모잠비크에서 선교사 하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근데 그 신부가 그림 그린 거 여기 지금 전시해요. 난 그렇게 그림 잘 그리는지 몰랐어. 지금 아까 내려왔다 왔는데 너무 그림 잘 그리더라고. 우리 순겸이 신부, 뭐 성모님이 너무 사랑하지만 천당 가게 해달라 그러고, 뭐 또 뭐 안토니오 신부, 뭐 여러 신부들, 또 내가 뭐 글라라 여러 뭐 하여튼 죽은 사람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니까 기분이 내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3월 달부터, 올해 3월 달부터는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 위해서 묵주기도를 맨날 해요. 그리고 나 한 메시지 보내요. 내가 너 위해서 오늘 묵주기도 했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묵주기도 5단 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못했어요. 신부님, 신부님 미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내 가슴이 얼마나 넓다고 미운 놈까지 다 고이 간직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꼭 가슴에 간직해야 돼요? 미운 사람 빨리 빼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만 간직하면 돼?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만 하면은 그러게도 우리 인생은 벅차요. 6.25 전쟁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 내 상처 준 놈 그냥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80이 돼서 이제는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6.25 넘어오고 그 힘든 거 다 넘어와서 지금 살면은 오늘 하루 밥 3끼 먹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80 되신 분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제가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잘 살아요.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세 지우악하고 30에 립하고 40에 불혹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불류구하고 80에 생생지심의 단계 내가 갔는가?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나는 뜻도 안 세운 거 아닌가? 뜻도 안 세우고 공부도 안 하고 또 내가 섰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쓴 사람으로서. 그 나는 정말로 욕심 없이 유혹받지 않고 악의 유혹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주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하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늘의 뜻은.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게 이순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가,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나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 신부님, 저는요 신학교 공부했죠, 환경공학 공부했죠, 그 다음에 글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문인 회원이고 국제팬클럽 회원이에요. 물론 우리 가톨릭 문인 회원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느냐면 성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병철 신부님 사도행전 강의 참 열심히 들어요. 최승종 신부님 강의 참 좋아요. 끊임없이 들어요. 요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요.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사도 바울로 보통 분이 아니야. 사도 바울로가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도 바울은 35살에 개종을 해요. 5년 동안 천주교 신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몰라. 5년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 감옥에다 가뒀어요. 집집마다. 스테파노 죽일 때 옷 들고 있었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35년서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돌을 닦아요, 돌을. 그리고 바울의 사도는 안티오키아 교회를 바르나바 사도하고 세우면서 46년부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그래갖고 6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60살 정도, 30년 동안 하느님 일하다가 죽어. 33년 정확하게, 33년. 내가 신학교 때 이런 거 몰랐어요. 요즘 공부하면서 알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신부님은 팔자가 좋아갖고 대학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교수한테 글 배우고 싶으면 글 배우고. 신부님 팔자가 좋죠. 여러분들, 내가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왜 이 핸드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면은 여기에 대학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수들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주옥 같은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역사를 배우고 싶으면 역사를 치면 나오고, 철학을 배우고 싶으면 철학을 나오고, 성서를 치면 성서가 나오고, 그냥 너무너무 많아. 여기 이 휴대폰에 이거 맨날 메시지하고 전화 받는 걸로 하지 말고, 신부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손자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손자들 교육이에요. 얘야, 나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거 듣고 싶은데, 변론이라는 걸 듣고 싶은데 이거 좀 내가 누르면 바로 나오게 해줘라. 그럼 걔 그거 찾아서 걔도 공부해. 맨날 게임만 하다가 할머니가 이거 좀 깔아달라고 그러면 걔 기가 막히게 깔아줘요. 누르면 나와. 누르면 맨날 요새 뭐 대통령 욕하는 거 이런 거 테레비 보시 여러분들 영혼. 내가 왜 대통령 욕 안 했는지 알아요? 내 입이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내 입이. 예. 지금 얼마나 이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거에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 망가질 거 하나 없어요. 결국은 내가 서야 돼. 내가 깨우쳐야 돼.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우리 공자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면은요, 소크라테스 말처럼 지식은 덕으로 가고 덕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갔으면 좋겠어요.